예, 오늘은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볼일들 보고 그다음에 샤워를 하고 났을 때의 그 깨끗하고 상쾌한 기분,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가 바로 우리 몸의 폐와 콩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깨끗하게 상쾌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콩팥 기능 또는 폐의 기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호흡 기능, 숨 쉬는 호흡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뭐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다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단한 동영상을 보면서 인트로덕션에 대한 그 얘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분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정도 공기를 흡입하고 한 번에 약 0.47리터의 공기를 코나 입으로 빨아들입니다. 이 공기 흐름을 따라가 보면 성대를 지난 공기는 목을 거쳐 기관으로 내려갑니다. 폐에 근접한 공기는 왼쪽과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결국 도달한 곳은 똑같습니다. 기관지는 보다 작은 수천 개의 가지로 계속해서 갈라지며 공기 속에 화학물질, 먼지, 연기 등을 점진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과된 공기는 주머니처럼 생긴 폐포에 도착합니다. 각각의 폐에는 3억 개가 넘는 폐포가 분포하며 전체 표면적은 테니스장 3분의 1과 맞먹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산소 분자는 세포 하나, 두께의 막을 통과해 배를 빠져나갑니다. 이제 공기는 밀려오는 혈액에 휩쓸려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우리 인체를 이루는 수조개의 세포 각각의 소중한 자원을 공급합니다. 예,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된 동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예, 호흡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셨는데, 호흡이 있다, 호흡을 한다, 소위 레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숨을 쉰다는 것은 옛날부터 살아있다는 것의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졌다라는 거가 중요한 이제 사망의 기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망의 기준은 뭐냐면 심장과 호흡의 정지가 사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뭐든지 호흡이 뭐든지 하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사람이 죽을 때 호흡이 먼저 정지될까요? 아니면 심장이 먼저 정지될까요? 호흡이요? 경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경우마다 다른데 대개는 이제 거의 동시에 중단할 때가 많죠. 그런데 1972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리스찬 바나드 박사가 처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뒤부터 사망의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박동, 심장 박동이 있는 심장을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멎어 있는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래의 기준대로 하면 살아있는 심장이 박동하는 그 상태에서 심장을 떼어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이거는 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0년대 아주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켰던 거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의과 교수가 심장이식 수술을 시도를 해가지고 심장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하는 거 리지드하죠. 딱딱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검찰에서 그 교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뒤로 세계의학협회나 이런 데서 사망의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심장과 호흡의 정지 이외에 뇌파의 정지, 그러니까 뇌 활동의 정지를 갖다가 추가를 해서 뇌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면 심장과 호흡이 살아있더라도 죽어 있는 걸로 치자라고 해서 사망의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처럼 여러 가지로 장기 이식이 가능하게 된 거가 바로 사망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장기 이식이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숨이 끊어졌다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아 이제 저 죽었다, 그 사망을 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생을 다 마감을 하고 혹시라도 누가 묘비명을 새기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 유명한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와 같이 그 묘비명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릴케는 뭘로 유명했냐? 죽을 때 장미 가시에 찔려서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장미 가시에 찔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장미 가시에 찔려서 죽을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릴케는 백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면역 체계가 거의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장미 가시에 찔리는 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 암에 해당하는 백혈병에 걸리면은 그 모든 저항력이 떨어져서 장미 가시에 찔려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후 좌우의 사정은 다 빼고 아주 그 아름답게 승화를 해서 아, 이 시인은 장미가시에 찔려 죽었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유명하게 된 겁니다. 호흡의 기본 기능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대기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 활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CO2를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말하자면 우리 몸을 항상 깨끗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혈색을 보면 뭐 그 홍조를 약간의 홍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산가스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얼굴색이 파래집니다. 파래져요.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 붉은 홍조를 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가 산소를 섭취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호흡의 기능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우리의 혈액의 pH를, 폐하를 7.4, 7.3에서 7.4로 약한 알칼리성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병원체나 자극물질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소리를 낼 수 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발성을 할 수 있다. 뭐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뭐 테너다, 소프라노다 아주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근데 간혹 아주 드물게 그 싱어스 노듈 해가지고 노래를 많이 한 사람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성대가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훈련을 합니다. 식도를 움직여서, 식도에서 나오는 공기를 통해서 움직여서 말을 하는 그런 특수한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보면 그 크게 폐호흡과 조직호흡으로 나눕니다. 결국 폐호흡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조직호흡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폐에는 장기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이 조직, 각 세포,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모든 세포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바로 호흡을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같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같은 세포는 없습니다. 생김새와 모든 거가 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각각에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도 겉으로 크게 봐서는 같게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세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본을 만들어주는 게 호흡기다. 그럼 호흡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죠. 기도가 있고 폐포, 허파과리라고 하는 그 폐포가 있고 그 다음에
흉곽에 있어서 폐의 그 활동을 운동을 일으켜서 소위 날숨과 들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우리 호흡기관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 부분, 소위 공기가 그냥 출입만 하는 어떤 공기의 교환이나 산소나 탄산가스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가스 교환에 참여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해부학적으로는 어떻게 나누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호흡기관 중에서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하고 가스가 교환이 되는 부분하고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곽 부분은 그 밑변이 그 플로어가 횡경막입니다. 횡경막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을 아주 원활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횡경막은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움직이는 동안에는 계속 활동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빨리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1분간에 15, 6회 정도 그 보통은 이제 안정상태에서는 그 움직입니다. 이 횡경막이.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근육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는 고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횡경막을 뭐 갈매기살, 안창살 해가지고서 비싸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심, 등심하는 건 소위 우리 자세를 유지하는 이 등에 붙어 있는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아주 빠른 힘을 쓰는 근육, 팔과 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힘을 크게 쓰기는 쓰지만 그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맛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비싸게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막항. 능막항이 이제 이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폐와 흉곽벽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는 이제 능막염이라는 게 대단히 많았어요. 그 능막에 염증이 생기는 게 많았는데 능막염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결핵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요. 요즘에 결핵이 별로 이제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결핵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전체 결핵 환자 수를 100만 명 이하로 떨어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못 떨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결핵 환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이제 들여 마시는 거, 소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할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할레이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인할레이션이 일어나냐?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들여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매번 숨을 쉴 때마다 의식적으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 거의 다 자동적으로 숨을 내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폐가 이 대기압보다 그 압력이 낮으면 공기가 들어오고 압력이 높으면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그 몸의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 속의 공기압이 낮으면 자연적으로 대기의 압력, 저 공기가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오고 높으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폐의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폐 속의 공기는 많이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게 들여 마신다. 횡경막과 모든 걸 동원해서 깊게 들여 마신다. 그런 것은 그 이 압력을 아주 낮게 유지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횡경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횡경막이 신경질이 났을 때 일어나는 일, 횡경막이 신경질을 낸다. 그게 딸꾹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딸꾹질이 나는데 딸꾹질은 우리가 원하지 않게 횡경막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가 바로 딸꾹질이 되는 겁니다. 폐의 구조를 보면 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걸 딱 업사이드 다운해서 거꾸로 보면 이게 폐입니다. 양쪽 두 개의 폐가, 기관지가 있고 폐포가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마치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우리의 폐에 그 폐포가 이런 식으로 쭉 분화가 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쭉 기관지부터 나눠져 가지고 이 고무풍선처럼 작은 포도송이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폐포를 만드는데, 이 폐포에서 주로 공기에 그러니까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가스도 뭐 당연히 물질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빠른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표면적이 커야만 됩니다. 단위 시간에 빨리 물질 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려면 표면적을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 창자에 작은 창자에 그 섬모 빌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폐에서는 폐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포를 보면 이러한 식으로 얇은 그 풍선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 포도송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아주 포도송이하고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 그 껍질과 같은 부분이 이제 폐포고 거기에서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아까 넓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 폐 양쪽 폐가 가지고 있는 이 폐포의 폐포를 쫙 이렇게 넓게 여기다 지금 편다 이 말이죠. 쭉 이렇게 펴서 보면 표면적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테니스 코트 알죠? 테니스 코트 중에서 그 복식 라인이 있고 단식 라인이 있는데 단식 라인 테니스 코트만큼 넓습니다. 폐포를 쫙 펴놓으면 양쪽 폐에 있는 폐포를 쫙 펴면 그래서 거기서 테니스를 할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면적을 통해서 산소와 탄산가스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이 아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포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동맥혈로 가고 정맥혈로 통해서 들어온 탄산가스를 빨리 받아서 이 기관지를 통해가지고 우리 호기로 날숨으로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폐포가 다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테니스 코트만한 넓이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게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폐포가 수백만 개의 폐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다 각각 다 다르죠. 차이가 다 있어요. 그 수백만 개의 그 폐포의 포도송이가 다 똑같은 포도송이냐? 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단 말이죠.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풍선을 두 개를 사가지고 둘 사이를 그 연결을 시켜놓고 처음에는 둘 사이를 차단을 시켜요. 공기의 흐름을 막아. 하나는 풍선을 크게 불고 항상은 작게 불어요. 그러고서 중간을 탁 막아놓고 연결을 했다가 중간을 탁 트면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 풍선 저기가 같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인 법칙대로 하면 작은 풍선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작은 풍선은 짜부라들고 풍선이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폐는 한 개의 커다란 그 주머니만 남기고 다 짜부라들 거예요. 작은 거는 다 짜부라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100만 개 이상의 이 포도송이가 다 그 짜부라들지 않고 다 유지될 수 있느냐? 그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비상한 그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이. 똑같은 그 다 같이 풍선의 크기를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서나 불가능한 일.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똑같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 살게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큰 풍선과 작은 풍선이 독립해서 다 잘 살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그 표면 장력을 떨어뜨려주는 물질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여기에는 적게 나오고 여기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장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큰 풍선과 작은 풍선이 아무 문제 없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의 그 신비로운 점이고 그 소위 unequal, 동등하지 않는 것을 항상 않는 상태를 갖게 공존할 수 있는 비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